반찬거리를 하나로 만고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 문어 손질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문어탕탕은 어떻게 개발하시나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와가지고는 그때 당시 문어가 참 많이 잡혔어요. 많이 잡히다 보니까 그냥 삶아서만 먹고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하다 보니까 한번 우연치 않게 막 조그만 거 쪼사갖고 한번 먹어봤어 내가. 맛이 다 달라. 그러니까 이제 너 나만 맛있게 생각하고 이제 그때 마치 낚시꾼 들어오니까 딱 해서 줄게 그 표정을 봤어요. 우리나라가 맛있으면, 이런다요. 이러더라고. 아, 맛있구나. 이건 야가니까, 이게 지금, 도살이, 수술하지 않아요? 산모든, 무너지지. 이게 말이, 내가 잘, 정확도 몰라서, 피를 맞게 해주고, 뭐, 그런다고, 이게. 수술 환자가 회복기에 먹으면 좋다는 문어. 알고 보니 가족이 음식 재료 하나를 고를 때도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늦둥이가 생겨가지고 제가 48 집사를 47에 낳았어요. 그랬는데 그럼 생겨가지고 갑자기 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몰랐죠. 그렇게 무슨 병인지도. 갑자기 병원에 가니까 큰 병원을 가라 그래서 하니까는 아니다. 9년 전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수술을 해야 했던 아내 김숙자 씨는 힘든 수술과 항암치를 이겨냈고 가족은 섬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빨리 회복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먹었어요. 뭐를 가려갖고 음식을 막 가리고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는. 그래 해봐요. 일반 우리가 식생활 그대로. 뭐, 그에 특별한 뭘 구해서 먹은 거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섬에서 이렇게 난 거, 이거. 이 안에서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렇게 좋아졌지 않는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게. 외딴 섬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자연 그대로 보약이 되었다는 얘기. 역시 병을 앓은 후 회복기 환자에게 좋다는 성게알까지 공기 좋고 물 좋은 섬에서 나는 것들을 먹으며 아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데요. 고소하네요. 섬을 떠나면 아내의 병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남들이 모두 섬을 떠날 때 조양배 씨는 스스로 모항교의 파수꾼이 됐습니다. 표현이 서툴러 무뚝뚝하지만 음식을 손질한 그의 손길에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 느껴집니다.